제주가 낳은 제주의 아들이죠.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열정으로 제주 도정을 이끌어오고 계신 원희룡 제주 도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맡고 있는 원희룡 지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국가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련만큼만 주신다고 한그 말씀을 믿고 올해 정말 잘 헤쳐나가고 특히 우리 기독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공간이요. 김만덕 기념관이에요. 제주 여행을 제가 자주 왔습니다만 처음 왔거든요. 예. 이 기념관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 김만덕 할머니, 만덕 할망이라고 부릅니다. 할망이 네. 제주도 말로 할머니. 할머니거든요. 예. 그 조선시대에 그때는 제주도가 육지에서 쌀이 와서 먹고 아, 살았잖아요. 예. 근데 기근이 들고 풍랑까지 들어가지고 예. 결국 제주도로 보내주는 쌀까지 전부 바다에 잠겨버렸는데 아이쿠, 예. 그때 김만덕이라는 할머니가 네. 평생을 모은 부를 내놓고 제주 도민들을 이제 구휼을 했죠. 그러니까 흉년에 먹을 쌀을 풀어서 우와. 그래서 만덕 할망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못 태어났지 않았을까. 제주 도민들이 다 그때 당시에 그 흉년을 넘기는데 은혜를 입었고요. 그래서 어떤 요즘은 가진 자가 이 베풀지를 않고 또 예. 그 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좀 일부 문제도 있다 보니까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김만덕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이 시대적인 우리의 아픔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에 가장 위인이죠. 네, 제주의 자랑입니다. 제주는 무엇보다도 그 유네스코가 인정한 그렇죠. 하늘이 정말 아름다워요. 내려준 자연환경, 네. 이걸 잘 지켜야 되겠죠. 근데 자연환경을 지키면서도 또 사람들이 또 살아야 되니까, 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좀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자연환경과 조화된 개발을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지금 현재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제주도에 뭐 무슨 돌나르방이 자랑이다, 무슨 관광지가 자랑이다,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걸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맞아요. 발전을 어떻게 이뤄내느냐 하는 예. 제주 도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능력, 예, 그런 철학, 그게 앞으로 자랑이 돼야 되겠죠. 예. 또 마음을 하나로 쫙 모아서 우리 지사님께서 가시고 계신 거죠. 그렇지는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갈등이 너무 많고요. 이걸 어떻게 서로 잘 소통하고 협력하고 조정하느냐. 가면 갈수록 갈등 관리, 갈등 조정,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의견이 충돌하는 그러한 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어떤 합의 사항을 이뤄낼 수 있느냐.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그게 돼야 아마 선진국으로 갈수 있을 텐데 쉬운 게 없어요. 대신 그런 거를 거쳐서 이게 이루어지면 튼튼한 거니까. 보람도 크시겠고요. 예,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번에 지사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주변에서 아쉬워하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시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제 그 저희 이제 50대잖아요. 제가 64년생이니까 이제 50대에 그래도 나라 운영을 할 만한 사람들로 여럿이 거론될 때
같이 거론이 되니까 예.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기도 하고요. 은근히 이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요. 그러셨을 대신 것 이거를 어차피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국민들이 바라는 좀 미래를 어떤 향한 그런 정치를 하자라고 해서 좋은 뜻으로 늘 이제 새기려고 하는데 예. 현재 제주도의 도정을 맡고 있는 그 책임감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준비가 덜 됐고 시대의 부름이 사실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네. 제주도 말로 와리지 말라, 그러니까 서둘지 말라, 급하지 말라. 서둘지 말라. 예, 네. 왈. 그러니까 의욕만 앞서서 오히려 더 망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와리지 말라라는 네.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주가 고향이시잖아요. 네. 그런 만큼 지금 임기 맡으신 지 한 2년 반 정도 되셨죠? 2년 반 됐죠. 네. 네. 처음에 여기 부임하셨을 때 아무래도 여긴 제사가 많잖아요. 바닷가, 섬 지역이다 보니까. 그때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통제례에서 집례를 거부하셨었어요.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그때 찬반 의견 진짜 팽팽했었거든요. 네. 이 제주도가 과거에 이제 어차피 바다 일 나가니까 풍랑 때문에 예. 이제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또 이 육지의 농사도 사실은 과거에 다 그냥 자연 환경에 의지하는 거였기 때문에 무속신앙이랄까? 그런 그 기복신앙이라는 게 이런 전통적인 형태로 좀 강해요. 그쵸. 그 샤머니즘이라고 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문화로서는 사실 존중을 합니다. 예.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거는 한라산 산신제 한라산 산신제를 도지사로서 정식 집전관을 맡아라. 근데 이렇게 하면 늘 도지사 분들이 집전관을 하셨던 거죠. 한라산 조례로 신제에서. 도지사가 네. 정식 집전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상당수의 도민들은 네. 아니 꼭 종교도 아닌데 네. 그걸 문화로 받아들이면 안 되냐? 설사 종교를 하더라도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 대다수가 원하는 전통 예, 예. 그 제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안 하는 거는 도지사로서의 직무유기다. 그래서 사실은 비난 여론이 저는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저도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하기 때문에 예, 예. 저의 종교니까 존중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렇죠. 네. 의외로 대다수의 여론이 상당히 이게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마음에 자문도 구해봤는데 잘 예. 많이 자문을 구할 것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 방안을 낸 거는 일단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건 전혀 아니다. 예. 지원은 다 하되 예. 제 자신이 그냥 집전관을 맡아서 거기에 한라산 산신을 상대로 정식으로 절하는 거 이건 예. 못하겠다. 예, 예, 예. 이건 부지사가 하자. 아하. 그래서 이제 부지사가 예, 예. 절을 하도록 했고, 네. 저는 행사장에는 그냥 절을 안 하고, 뒤에 이제 다른 그, 뭡니까, 참석자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예. 그냥 하나의 관심과 예의만 표시를 했죠. 그랬더니 네. 사진은 그, 저쪽에는 절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절하는 걸 그냥 물끄러미 보고 있는 모습을 또 찍어가지고 예. 뭔가 좀 독불 장군 같은 그런 이미지로 그걸 이슈화를 해가지고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오고 하는데 매년 예 네. 매년 계속 안 할 거냐 네네. 이거는 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건 십계명에 전적으로 반하는 거다. 예. 이건 아니지 않냐. 대신 제가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하는 건 제가 세 번이든 열 번이든 얼마든지 할 테니까. 예. 그래서 아직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차피 네. 그거는 안고 가야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감동인데요. 네. 아,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님이 예,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죠. 무속신앙만 있는 그 제주도에서 18살 때 크게 앓고 나서 예. 선교사의
도움과 선교사의 그 전도를 받고 이제 평생을 이제 그 신앙을 신앙 제일로 사시는 분이거든요. 예. 솔직히 저는 신앙 제일로까지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정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사회생활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제상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는 저희 가정은 아닌 걸로 살아왔는데 예. 제가 도지사가 됐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깰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대단하세요. 된 거고요. 네. 근데 뭐 거기 절하고 아니고 보다는 실제로 우리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산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네. 그 점에서는 사실은 그 어디 내셉거나 떳떳한 그런 게 좀 그래도 많이 약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살겠다는 그 각오는요. 아무래도 그 아버님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절대적인 영향이고요. 그죠? 저는 오히려 절 안 하는 건 쉬워요. 욕 먹는 거 감수하면 그만인데 실제 매일매일 이제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예. 신앙 제일로 살고 있냐. 아유, 그 점에서는 저는 아이고. 겸손하신 줄 말씀인 세우면 것 같습니다. 끝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유,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시고요. 아니, 예. 그렇습니다. 예, 지사님 어린 시절 얘기도 궁금하거든요. 학창 시절. 근데 그 고등학교 때도 전교 1등을 안 놓치셨던 거죠. 늘 1등이 지사님 앞에 수식어로 따라다니는데요. 82년 대학 입학 학력고사 전국 1등. 그리고 92년 사법고시 1등. 여기에 또 도지사가 되시고 나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또 1위. 아, 그건 아니고요. 너무 1위만 하시면 좀 이렇게 인간미가 떨어져 보일 인간미가 수도 없죠. 있습니다. 재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재수가 없습니다. 어머머머머. 왜냐하면 사실 늘 1등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중문이라는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 시골이에서 제주시로 와보니까 문화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제주시 학생들은 말부터가 세련이 됐고 그래요? 제가 제주도네? 모르는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구나. 그리고 뭔가 네. 이 그 사회적인 단체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야 주눅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1등은 커녕 저 뭐 그래도 뭐 상위권에는 있었지만 늘 상위권은 예, 네. 있었고 또 그때 사춘기가 와서 또 또 네. 여학생들 쫓아다니면서 또 공부를 몇 달 동안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때는 사실은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밖에 내가 가난을 탈출하고 내 꿈을 예. 그 어떤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 생각. 그다음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좀 강한 편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에 몰두하는 그러니까 그게 성격상에서는 공부나 어떤 목표를 추구할 때는 장점인데요. 옆에 사람들 챙기고 그냥 한숨 돌리고 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약점이기도 해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몰두하는 힘이 워낙 강하니까 예. 끝판으로 갈수록 좀 강해요. 아, 실전에 강하고 끝판왕이에요. 네. 실전에 강하시고 사실 결국에는 1등을 하셨어요. 늘 1등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큰 결과적으로 시험, 큰 시험 두 개 1등한 거죠. 네. 네. 좀 재수가 없다 그래요. 네, 좀 인간미 너무 없으신데. 아, 그래서, 예. 그래서 고난이나 어떤, 실패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대학 가서. 아하. 그래,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예. 운동권으로 수배 당하고 쫓겨다녔으니까요. 그죠, 그죠. 예. 예. 뭐 그냥. 그러니까 운동권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이 사회가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구나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죠? 그게 컸죠. 예. 왜 이렇게 사회가 불공평할까? 예. 그리고 당시에는 군사독재 정권이었으니까 민주주의라고 배웠는데 왜 전경들이 왜 예? 우리 학교 캠퍼스 안에 들어와가지고 왜 우리는 전경한테 감시당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때는 또 신앙적으로도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예.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가. 네. 그리고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중적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20대 때는 방황과 뭐랄까요 분노와 어떤 이 내면적인 좌절 이런 게 좀 컸었고요. 이런 네. 거를 순화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 지금은 비교적 많이 순화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결국 20대 후반 30대 가면서 결국 분노와 투쟁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떤 단죄하는 이것으로는 세상을 조금은 바꿀 수 있지만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 그리고 그게 결국 우리 그리고 어떤 사회정의를 외치는 철학이나 어떤 이 사회과학 이론들이 굉장히 옳고 젊을 때에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예. 나중에 보면 결국 이걸 사랑과 포용으로 이걸 안지 않고는 결국 그것은 무한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예. 우리 사회를 인간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고쳐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사회주의적인 생각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많이 버렸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지사님이 있기까지 아무래도 가족들의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요. 아까 신앙이 깊으셨던 아버님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요. 그 노동운동하고 야학에서 아이들 가르치실 때 아버님과의 그 정말 짠한 일화 하나 있잖아요. 네. 저희 아버님이 돈을 못 보셨고 사실 신앙만 하신 분인데 어떤 때는 하고 좀 더 유능한 부모님 밑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어린 시절에는 했었죠. 근데 지나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신앙을 가지고 저희 자녀들을 대했던 걸 보면 거의 방목. 아하, 너무 믿으셨어요? 믿고 방목하고요. 네. 대신 하나님과 늘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이상의 지혜가 또 이런 걸 늘 주입시키다시피 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국수석까지 해서 그러니까 야 예수 믿더니 전국수석해서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해서 부러워하다가 2년도 안 돼가지고 이건 대목군이 돼가지고 쫓겨다니니까 야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듣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예예. 근데 제가 학교에서도 이 수석으로 들어온 학생이 이거 뭐 계속 점점 어떤 이 이념서클과 운동권에 빠져드는 것 같으니까 당시에는 지도교수들이 할당이 돼가지고요. 아, 네, 학생과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도교수가 저를 잡으러 오셨어요. 군대 보내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지도교수님한테 하도 좀 겁도 먹고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구로공단에 있는 산업선교회 소속 교회에서 노동 야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구로공단에 이제 어린 여공들, 20대 이제 남자 이제 노동자들 모아서 뭐 기타도 치고 뭐 신문도 가르치고 노동법도 가르치고 뭐 그다음 뭐 영어도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아버지가 교수님으로부터는 여기 자칫하면 이게 빨갱이 된다. 빨리 잡아서 군대 가야 돼. 군대라도 보내서 친구들로부터 떨어뜨려 놔야 된다. 이러니까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이제 겁을 네. 그러니까 정말 걱정되죠. 예, 그래서 예. 왔는데 이제 아버님 워낙 저를 믿으시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보기나 하고 그다음 두들겨 패든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예.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락에 숨어가지고 저 야학을 하는 걸 쭉 보십니다. 사실 뭐 야학하면서 뭐 나쁜 얘기 하겠어요? 왜 저희 아버지가 그 보니까 예.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쳐주고 한자 가르쳐주고 예. 너도 근로기준법 가르쳐주고 하는 게 전혀 나쁜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 판단을 못 하겠더래요. 아하, 그래서 예. 다락에 숨어서 보시면서 기도만 하시고 결국은 편지를 남겨놓고 저희 전도사님한테 편지만 남기고 가셨어요. 아무 말씀 지금 보관은 못 하고 있는데 편지의 내용이 아무튼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걱정이 돼서 왔는데 막상 우리 네가 하는 걸 보니까 인간으로서 판단을 못하겠다. 나는 믿고 가니까 건강 조심하고 무엇보다도 어떤 그 이 이념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신앙만은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전도사님한테 그 편지를 받고 사실은 제가 부모였으면 거기서 야 너 죽고 나 살자 뭐 그럼요. 불구하고 내가 네.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면 뭐 무슨 쇼를 해서라도 자식을 덜컥 겁이 나게 해서라도 아무튼 하실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그래서 평생 감사드리죠. 왜냐하면 네. 그때 만약에 강제로 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으면 저는 더 극단적으로 갔을 겁니다. 네. 근데 세월이 그렇죠. 지나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경험을 거치면서 스스로 여기에는 이런 한계가 있구나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니까 내가 자기 신념을 가지고 내 진로를 이제 또 바꿔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감사드리는데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부모라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요. 네. 근데 그거를
그게 보장이 안 되는데 그걸 맡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저희 아버님이 참 신앙이 깊으시고 어떻게 보면 참 저 내면이 참 태평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지사님을 그렇게 믿어주셨던 아버님 네. 정말 기도로 키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님께 한번 영상 편지를 써보시면 어떨까요? 잠깐. 아, 저희 저희 아버지, 제 어릴 때부터 늘 신앙만은 물려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어떤 때는 제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적도 있는데, 결국 제 운동권 할 때 아니면 제 여동생 진이가 정말 그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됐을 때 또 평생 제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잖아요. 행복하시냐고. 행복하시다고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걸 보고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찬송가 몇 장 부르시고 나서 또 행복을 찾는 모습 보면서 어떤 때는 참 권력이나 이런 부 없어도 신앙을 정말 강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행복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서 정말 존경하고 그게 훌륭한 삶이구나 이런 것을 지금 날이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만큼은 신앙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분의 1이라도 제가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알자 그 부분들을 제가 제 상속분만큼은 물려받아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벌써 이제 84세 만 되셨으니까 아버지 소원이 아무튼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노방전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건강하시고 아버님 하시고 싶은 대로 예, 하시면 저희들은 또 자식 물려받은 만큼 저희들이 할게요. 네, 아버님에 대한 그 존경심과 사랑이 아주 뚝뚝 묻어나는 그런 영상 편지였어요. 네, 보여주셨으니까요. 네네. 저는 아버님처럼은 못 살 것 같아요. 아, 네. 다 그렇죠. 자식된 입장에서는요. 네. 그런데요. 본인 역시 아버지시잖아요. 예. 예. 어떤 아버지세요? 빵점 아버지죠. 빵점이요? 늘 1등만 해오셨는데. 아버지로서는 빵점인가요? 저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시죠? 우선 저희 딸 둘이 있거든요. 우리 제 아내가 있는데 우선 절대적으로 시간을 같이 못 해주는 게 좀 많고 네. 다음 정치한다 또는 공인이다 이런 핑계로 예예. 딸을 좀 떠넘기는 게 많죠. 그래서 제가 2005년이던가 아버지 학교를 반강제로 입교를 당해가지고 두란노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 두란노 강서 6기입니다. 아, 동기분들 쫙 집중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서 편지 쓰고 발 씻기고 하면서 물론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와 있긴 하던데요. 정말 반성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어떤 이 공직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야 공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아버지 학교가 실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갖다주는 게 훨씬 빠르고 직통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청도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했으니까 6시 되면 제가 방송을 합니다. 계장님 빨리 컴퓨터 끄고 퇴근합사. 예. 낮에 없어. 일해야지 왜 밤에 직원들 붙잡아 놓습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야. 이렇게 해서 이른바 칼퇴근을 명령을 하시는군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멋지십니다. 네. 가정이 살아 있어야 사회도 건강하고 맞습니다. 개인들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가정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부나 권력이나 명예가 줄 수 있을까? 예. 저는 가정이 더 중요하고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가정. 사모님, 강윤형 사모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저 동향, 동기, 동창 뭐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고향 친구분이세요? 예, 고향 네. 친구고 학교 대학 동기고. 예. 그래서 친구로 4년 사귀고 연애 8년 하고 네.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12년 사귀고 결혼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서로 우리를 지킨 거죠. 아니, 부부 십계명 같은 것도 만드셨다고 그러시는데. 아, 근데 친구니까 처음에 하니까 그렇게 좋아서 같이 살고 싶어 살았는데 맨날 부부 싸움 하는 거예요. 싸우셨어요? 안 싸우실 것 같은데. 저 잘 싸워요. 아이고, 예. 이기진 못하지만. 아이고,
실컷 싸워놓고 한 사람이 울음 터뜨리면 결국 운 사람이 이기는 거죠. 나중에 내가 가서 또 잘못했다고 네. 해야 되니까 이거 아니다. 예, 그래서 예. 일단 좀 정해봤어요. 아하, 우선 예. 첫 번째 존댓말 쓰자. 아, 또 나이도 같으니까. 나이가 같으니까 네. 친구로서 반말하면서 지냈었는데 부부가 돼서 내가 반말을 받으니까 난 존댓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존댓말을 들으려면 존댓말을 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지금도 존댓말 씁니다. 아. 근데 존댓말을 쓰고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는데 이게 좀 익숙해지니까 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존댓말로는 못 싸워요. 그렇죠. 네. 어? 왜 그러셨어요? 그렇죠. 당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는 못 싸우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존댓말 하려니까 말수가 줄어들죠. 어색하니까. 그래서 너무 어색하다가 존댓말 하기가 귀찮으니까 말을 좀 줄이다가 네. 말 안 하고 살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존댓말 하게 되면서는 부부 싸움 자체가 줄어들고 예, 예.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후배들이 보고 너무 이상해하는데 저 사람들은 또 밥맛이야. 너무 또 사회 공인이니까 무슨 사회 지도자인 것처럼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오, 그래요? 예, 예. 요 부부 싸움 때문에 할 수 없이 존댓말 한다 그러면 웃고서 네. 좀 이제 하죠. 그래서 주로 부부 싸움과 관련된 게 많아요. 예. 두 번째, 서로 본인의 문제로 싸워야지 집안 문제 끌어들이지 않기. 예. 지금 문제로 싸워야지 옛날 예. 일 쌓아뒀다가 한꺼번에 터뜨리지 않기. 예. 일단 말로 싸워야지 집어던지지 않기. 방문 쾅 닫고 예. 방문 안에서 잠그지 않기. 예. 따로 자지 않기. 그렇게 세세한 거 10가지를 다 만드셨군요. 물건 던지지 않기. 네. 다음 쌍욕 안 하기. 아. 이혼 얘기 절대 안 꺼내기. 이렇게 해서 주로 싸움과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10개를 딱 정했더니 네. 처음에는 그래서 그거 정하면은 일단 벌금을 내기로 돈이 아, 없으니까 네. 그랬더니 벌금 안 내려고 처음에는 억지로 좀 지키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져 가지고요. 네. 나중에 그거를 할 그것도 없어요. 네. 아니 가정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자 남편이실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네. 빵점 탈출을 하기 위한 노력이죠. 예, 우리 딸들에게는 점수를 만회하려고 주말에 이제 라면 끓여주고 네. 그래서 등등하면서 요리로서 점수를 떼운다. 그래서 좋은 아빠라서가 아니라 빵점 아빠를 그래도 좀 낙제는 탈출하려고. 네, 말씀을 좀 겸손하게 하셨지만 네, 제가 느껴지는 말은 좋은 남편, 정말 멋진 아버지신 것 같고요. 네, 국회의원 활동하실 때부터 새벽기도 늘 안 빠지고 하셨죠? 아니, 안 빠지고 한 건 아니고요. 그때 거의 하셨죠? 아니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선거운동 할 때 가고요. 그다음 탄핵으로 온다든지 네. 뭐 정치적으로 정말 가다가 막혀서 도저히 뭐 무슨 사람끼리 이게 의논하고 내가 무슨 꾀를 내서 이게 예. 갈 수가 없는 앞이 꽉 막히면은 그때는 기도밖에 없다. 예. 기도하는데 잘 안 되면 이제 또 시험에 드는데 근데 될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되든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야 지가 살라고 기도하는 거죠. 요즘 어떤 기도들이세요? 아유, 요즘은 나라가 너무 어렵고요. 대통령이 탄핵까지 받고 하니까 참 예. 그거 볼 때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요. 다음 제주도가 뭐 무슨 관광객 넘치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 좀 노력하면 되는데 그래도 제주도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사. 아. 이게 중국 땅이 안 되고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맞아요, 맞아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예? 아무튼 이 어떤 그 보물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민국의 가나안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 기도 제목 전 국민이 같이 예. 네 기도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저 예. 끝으로요, 지사님 우리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 지난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 사회가 남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들은 참 사실 잘 알고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 제가 아무튼 크리스천이니까 크리스천부터. 예, 크리스천부터.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모여있는 교회부터 예.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바른 모습으로 예, 서야 예. 될 것 같고요. 예, 예. 뭐 저희야 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위치에 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돈도 많이 벌었고 유학 가서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적으로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크리스천과 기독교가 엄청난 역할을 했지만 예. 사실 우리 사회가 또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약하고 예. 예? 더 보고 더 벌기 위해서 교회는 더 목회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우리부터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점이 제대로 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교회나 다른 크리스천을 보고 하는 얘기 아니고 저 자신부터. 아, 그리고 나부터. 예, 제가 봉사하고 있는 교회부터. 네. 좀 더 이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섬기고 나누고 예,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가야 네. 뭔가 풀리지. 남 비판하는 거는요. 데모하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예. 근데 모범을 보이는 거는 네.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 어려운 일, 어려운 역할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면 예. 그게 네, 결국은 네. 다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신앙적인 해법하고 네. 사회과학적인 해법하고 저는 출발점이 다른 것 같거든요. 아, 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네. 네, 교회가 먼저 네, 네. 내려놓고 먼저 모범을 보이자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지사님 앞으로도요 제주도민과 또 하나님께 정말 큰 축복과 사랑을 계속 받는 그런 지사님 되도록 저희가 같이 기도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 많이 기도로 네, 응원해 네. 주십시오. 저도 네. 기도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건강하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